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 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금 못지않게 인기인 재테크 수단인데요. 몇 년 전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가 은행권을 강타했는데 요즘은 주가 연계증권 ELS 때문에 투자자 속이 타들어갑니다. 홍콩 지수가 폭락하면서 무더기 손실 위험에 처한 건데 은행들은 수수료 장사로 재미를 봤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최근 홍콩발 증시 공포로 은행이 판매한 ELS 상품이 위험해졌습니다. 투자자가 대거 몰렸던 지난 2021년 대비 지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이미 두 달 전 하나은행에서만 40억 원이 손실로 확정됐는데 내년 상반기가 더 고비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발행한 것 중에 조기 상환 지금 실패된 금액이 현재까지 9조 3,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대규모 만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 손실보상에 들어갔던 적이 많은데 실제 끝까지 만기까지 가서 손실이 정말 현실화된 경우는 대규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초저금리 시대에 돈 굴릴 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 파생 상품은 투자 대안으로 인기였습니다. 지난 3년간 5대 은행은 파생 상품 계좌 205만 개를 개설했습니다. 판매액만 18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벌써 4조 원으로 지난해 한 해치에 육박합니다. 투자자가 얼마를 손해보든 판매사인 은행은 꼬박꼬박 돈을 챙깁니다. 처음 가입할 때 선취 수수료 명목으로 1%가량을 받는데 해마다 200억 원 안팎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3년 동안 720억 원에 이릅니다. 은행 입장에선 비이자익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대 수수료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맡긴 돈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안 좋아도 그것이 여전히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떼가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않고 있어 위험한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